반갑습니다. 좋은 부동산 723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. 자, 요거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소재하는 넓은 텃밭 가지고 있는 요거 농막입니다. 뭐 농막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농막에 앉아있는 자리는 대지입니다. 그냥 가설 건축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농막식으로, 뭐 원룸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냥 방 겸 거실 하나, 그리고 주방,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을, 시골 마을, 그 뒤편에 올라앉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마을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은 그런 오늘 토지 소개해 드립니다. 자, 지금 요 아래 있는 본 토지, 요것도 엄청 넓습니다. 요거. 한 400평이 넘을 것 같은데, 요 토지도 텃밭도 본 매물에 포함이 되고, 요거는 뭐 당장 뭐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향후에 전원주택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저 옆에 명품 또 소나무, 아주 멋진 소나무 한 그루도 있는데 저 부분도 저 끝까지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부동산 현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 토지 면적은 625평입니다. 보전 관리지구로 20%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. 자, 지금 현재 요 농막에 앉은 자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붙여놨는데 요런 부위는 다 대지입니다. 한 142평 정도 되는 대지가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.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입니다. 자, 여기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저 소나무 끝까지도 다본 매물에 포함이 되고 요 앞쪽에 넓은 이거 텃밭 한 400평 넘는 이 텃밭도 본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동향입니다.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요런 구조인데 요게 동향이 되겠습니다. 저쪽으로는 그 남강, 낙동강하고 합쳐지는 부분 같은데 그런 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진입 도로 부분입니다. 한 4m 폭의 이런 아스팔트 도로와 진입 접해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고요. 본 텃밭은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대지 부분과 한 4, 5m, 5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. 그 집터 하시려고 위에는 올렸습니다. 보니까. 자,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. 저 끝에 저 무심으로 온 데까지 다 건물 앞쪽까지 다 본매물이 포함이 됩니다. 주변으로는 감나무하고 모과나무도 있고 뭐 대추나무도 있고 유실수가 상당수 식재되어 있습니다. 자, 저 농막 있는 부분 옆쪽으로는 또 이렇게 넓은 터도 있습니다. 주택 지으시고 주차를 하시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거나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동네보다 많이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트여 있어가지고 좋습니다. 뒤편 빼고는 뒤로 산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전망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주택 옆쪽으로 이거 소나무 부분하고 다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. 저 끝까지 하우스 있는 데까지 지금 그 앞쪽까지 다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.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밤나무도 심어놨고 명품 소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무농막식인데, 자, 보시겠습니다. 방향은 이쪽이 동향이라고 말씀드렸고, 마을보다 한 5m 정도 올라앉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. 산세가 좋고,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평야가 나옵니다. 자, 농막 한번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. 이거는 좀 수리를 필요로 합니다. 하지만은 대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화조하고 수도 전기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.
제가 이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화장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문이 잠겨가지고. 욕실입니다. 조금 보니까 물이 새고 있는데, 이런 것도 손 봐야 될것 같고. 자, 보시는 것처럼, 제 심플하게 원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쪽에는 이제 미니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오늘 경남 함안군 대산면입니다. 해당 토지에서 면소대지까지는 한 10분 거리쯤 되고, 여기 칠세 RC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 됩니다. 자, 넓은 텃밭 토지입니다. 전원주택지입니다. 지금 현재 앉아있는 대지 포함 텃밭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